매매운이라고 하잖아요. 매매운 자체가 금년에 전혀 없고 11월 16일이다. 프리랜서고 본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그런 부동산 그런 쪽 일 안 해? 했었죠. 지금은 무슨 일? 지금은 일반 대사를 다니고. 부동산 그런 거 해보니까 잘 맞던가? 하긴 네. 잘 맞았으면 직장 생활을 안 했겠지.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뭐 계속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좀 쉬어가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을 하고 뭐 괜찮을 때 잡아놨다가 이제 낮았을 때 잡았다가 괜찮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계속 잡고 있어봐야 세금만 많이 나게 되면. 그렇지, 그렇지. 저금들도 세금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걸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서 괜찮은 것만 딱딱 잡으려고 하는데 일단 하나는 이제 제가 당겨야 되는 문제예요. 아버님 사셔가지고 부모님? 43년생이시고 양트시네. 예, 예. 그래 살만하고 했는데 굳이 사가지고 아버님이 사줬어? 아니 자네가 샀어? 아버님이 사줬죠. 제가 지금 좀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갔다가 사고 가요. 다리도 찢어지고 차도 박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고 집이고 우리가 모든 게 때가 있는데 네네. 때가 안 좋을 때 매매를 하게 되고 매입을 하게 되면 없는 사고가 나는 거거든. 네. 땅을 임야를 사신 거야? 대지를 사신 거야? 농지를 사죠. 농지? 산에 붙어있는. 농사 지실 것도 아니시면서. 네, 농사는 전혀 하고지 않으신 분인데 하시려고 한다 보니까 지금 몸에 무리가 오셔가지고 그런 거. 자네가 장남이? 제가 차남이죠. 형님은 몇 살이야? 한 살 맞아. 쥐띠. 쥐띠. 형님을 왜 물어봤냐면 부모님 큰아들한테 부모님 명의 있거든. 그래서 혹여라도 아버님이 조금 안 좋아 보여서 물어봤던 거고 괜찮으시네. 뭐 향후 5년간 뭐 돌아가신다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 네. 그래 혹시나 활용 방안을 좀 바꾸셨을 때 어떤 방향으로 땅을 이용을 한다 그랬을 때 이용할 게 전혀 이용 가치가 없어 보여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문서운이 없으니까 네. 내년을 기약한다든가 아니면 금년에 문서운이 없으니까 비방을 거기를 한번 해본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지. 그럼 비방은 나중에 따로 찾아가서 한번 그쪽 아니야 그거 지금 내 유튜브 있잖아. 네. 미나리하고 네. 막걸리 가지고 가서 네. 내 유튜브 봤어? 유튜브는 좀 봤는데 그쪽은 못 봤습니다. 그거 봐봐. 그 미나리하고 막걸리는 일단 모든 게 집이고 땅이고 뭘 누가 사람이 와서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매가 되든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네네. 그거는 매매 사람이 오게끔 하는 비방이니까 네네. 미나리하고 막걸리 비방 유튜브 거기 가서 한번 해봐. 하면 될 거고 또 아버님이 명의시라면 아버님한테는 금년은 그러니까 운세상은 전혀 없으셔. 그러니까 비방을 해가지고 한번 네.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집안 내력이 조상인내가 되게 복잡해. 자네네 집안이 아 조상인이요? 쉬운 말로 손이 귀해서 그런지 양자들도 있고 배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아니더라도 할아버지 세대 장조 세대 고조 세대 쭉 내력이 좀 많이 복잡하고 또 특히 어머니 쪽이 많이 복잡하죠. 어머님 성씨가 어떻게 되시오? 강씨죠. 진주거룩씨요. 강씨 여자를 보면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만나봐. 아 저요? 응. 마음에 드는 여자가 많아 보인다고요? 만나본 적은 있냐고. 아 만나본 적은 있었죠. 근데 자네는 묘한 게 하나 있어. 어떤 게? 연하보다는 연상으로 가야 되겠어. 아 지금 이 나이 연상을 만나는 거야? 근데 여성관이 자네한테는 네. 연하보다는 연상이 인연이 아마 될 거야. 연상이라고 해서 뭐 꼭 흠이 물론 50이 넘었는데 흠이 없지 않아 않겠지. 네. 그렇다고 뭐 아이들이 뭐 딸려있다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좀 연상 쪽으로 갈 것 같아 인연. 아. 그리고 금년보다는 내년쯤에 인연이 제대로 들어올 거예요. 네. 또 네, 매매는 그리고, 일단 그렇고. 그리고 지금 직장을 뭐 연말 되면 조금 이동이 되는지. 이동이 아니라, 네네. 지금 자네가 그 직장생활 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아. 왜냐면 자네 성격을 누르고 내포되어 있는 그 본인의 우두머리 기질, 갑질적인 이런 기질을 누르고 자네가 직장생활 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 앞전에 저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풀빵 장사를 해도 자네 거를 해야지. 그리고 금년에는
좀 변화를 가져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연말쯤에 뭐 가서, 연말이라면 양력이겠잖아? 네. 그러니까 연말쯤에 아마, 금년이 가기 전에 좀 변화를 가지라고 권해주고 싶어. 기존에 있는 직장이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이라는 것 때문에 뭐 직장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자네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빛이 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지금 하나 생각이 난 게, 여기 외국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거는 어떨까? 그것도 괜찮겠지.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이 경기가 국내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잖아, 경기가. 더군다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네. 뭐, 거의, 뭐, 뜻하는 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변화는 가져도 좋지만, 부동산 쪽으로 변화는 조금 자네가 한 내후년쯤, 내년도 아니고 한 25년도쯤, 네네. 그쯤부터나 조금씩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니, 내가 또 한 건 맞아. 아, 네. 돈 좀 쫓아가지 마. 아, 네. 돈 좀 쫓아가지 마. 네. 그것 때문에 자네는 항상 실수를 해. 항상.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수익이 안 되고 돈이 안 돼. 그래서 자네가 이렇게 변화를 가도 왜냐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혼자 살게 되고 들어가는 돈은 필요하잖아. 네. 그러니까 지출은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화를 가는데 어쩔 때는 돈이 좀 안 돼도 좀 몇 달 후, 6개월 후, 1년 후에를 보더라도 그런 쪽 일을 잠재된 거로 좀 투자를 그쪽으로 시간을 갖다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 자꾸 돈을 쫓아가니까 자네가 좋아지려고 하면 털고 나오는 형국이거든. 아마 이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겠어. 네. 근데 결과적으로 30대 후반, 40대부터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나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네. 자네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면 등 돌리는 형국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리 한 3, 4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전진이 아니라 지금 백을 하고 내리막으로 가는 게 형국이라고. 네. 그러니까 좀, 당장만 보지 말고 좀 미래 지향적인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또 물어. 이거 한마디로 이제 선배 중에 한 분,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좀 어떤 원인 때문에 가시는지 궁금해 좀 궁금해. 몰라 누군지는 모르고 알겠지만 66년생 차 씨. 그 양반 자살 아니야? 목을 맨 거야, 약을 맨 거야? 그런데 왜 하셨는지 참 계속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분은 자세히 그 사람은 모르겠어. 그냥 느껴지는 대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까이는 일이 있었을 거야. 자기가 상처, 자기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그 망신이고 구설이겠지? 네. 뭐 그런 게 들어왔나 봐. 내용도 모르겠어. 일단 물어보는 취지에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답하는데. 네. 억울함이 많을 거지, 그 양반은. 그렇지만 억울함을 갖다 법이나 뭐 누가 대변해주고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 같아. 그거는 지인인 자네가 물어볼 게 아니라 그냥 물어봐서 느껴지는 데도 얘기해준 건데. 네. 아마 그 사람은 좀 억울한 죽음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마 선택하신 그런 것 같아.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아예 맞습니다, 맞네. 분위기가 그래 됐을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자존심이 갑이었던 것 같아. 네.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이런 대우나 또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하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아버님 거기 그 사는 비방 좀 하시고 네. 땅 사놓은 거 비방 좀 하고 조금 금년이 가기 전에 직업적으로 좀 변화 좀 가져보시오. 자네는 자네 일 해야 돼. 네. 남의 때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여성과는 미안하지만, 싫든 좋든 나보단 낫잖아. 그래도 한 번에 또 가니까 자네는. 네. 난 안 가봤거든. 아. 여성이 조금, 한 살이 됐건 두 살이 됐건 아마 연상이 될 것 같아. 네. 내년에 아마 인연이 들어올 건데, 그럼 어때? 좀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평생 살면 되지. 그렇죠. 평생 끝까지 뭐 신뢰와 같이 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중요한 시점에 변화를 가지라는 시기니까 한번 편하게 가져보시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네요. 감사합니다. 네.